자식의 자식은 손주죠. 손주의 자식은 증손이고요. 그 다음은 고손일 테고요. 그런데 자신의 9대째 자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자신의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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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즉 8대째 자손은 운손이라고요. 운손의 자식, 즉 9대째 자손은 더 붙일 말이 없었던지 운손의 자녀라고 한다고 합니다.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져서 증손주는커녕 손주도 볼까 말까 한국에서 내손, 곤손, 운손은 좀처럼 쓸 일이 없는 말일 텐데요. 일본에서는 아직 이 표현이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 하는 식으로 표기하는 하청업체를 증손하청, 고손하청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9대째 자손을 운손의 자녀라고 알려드린 건 일본에 진짜로 운손의 자녀 하청, 즉 9차 하청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 여름 코로나로 피해를 본 중소사업자에게 최대 200만 엔을 지급하는 지속화 급부금 사업이라는 지원 제도를 실시했는데요. 여기서 최대 9차 하청이 일어난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한 사단법인의 사업 운영을 맡겼더니 이 사단법인이 광고, IT, 파견회사 등 9차 하청업체를 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핵심 경제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에는 그래서인지 하청개혁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하청개혁이 포함된 이유가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부조리를 해결해서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금을 인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청 구조가 길면 길수록 이 말단 하청업체의 수익은 낮아집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근로자의 임금을 올린 건설사 비율이 1차 하청업체는 52%였는데 2차 하청업체는 49%, 3차 이하는 32%였습니다. 일본에는 360만 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99.7%가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입니다. 9차 하청업체까지 존재하는 이 하청 구조를 가능한 줄여야 임금이 올라간다는 게 기시다 내각의 분석입니다. 하청 개혁마저 임금 인상 대책으로 삼을 정도로 기시다 정부는 30년째 제자리인 일본인의 급여를 올리는 데 필사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인구가 줄고 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소비가 늘지 않은 결과 만성 디플레이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진작시키면 잃어버린 30년을 끝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은 과제지만요. 일본인의 급여가 얼마나 오르지 않았는지는 그동안 도쿄 나우에서 숱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는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서 가구당 수입이 증가했는데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20년 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니혼 게이자 신문이 OECD 통계와 총무성 가계조사를 토대로 지난 4일 분석한 건데요. 2021년 일본의 가구당 월 평균 수입은 52만 엔으로 5년 전보다 10만 엔 늘었습니다. 2018년까지 5만 엔대이던 배우자, 즉 부인의 수입이 지난해 9만 엔대로 늘어난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증가했는데도 세금과 사회보장비를 뺀, 즉 실제로 손에 들어온 소득 42만 엔으로 2000년보다 4천 엔 줄었습니다. 2000년 8만 5천 엔이던 연간 세금과 사회보장비 부담이 지난해는 11만 엔으로 30%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고령화가 가속화한 2012년께부터 일본의 사회보장비가 급격히 불어난 탓입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가처분 소득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소득이 늘기는커녕 실질임금, 즉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급여 수준은 올 들어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정부에 불만을 쏟아내고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는 배경입니다. 일본 경제의 활력과 매력이 동시에 떨어지자 일본인들의 자산시장도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도쿄나우에서 살펴본 일본 자산시장의 최근 흐름인 부의 유출과 부의 고령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임금 인상은 이제 일본 경제를 장기 침체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뿐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내야 하는 절박한 과제가 됐습니다. 일본의 국내 총생산은 코로나가 확산하기 직전인 2019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아베 스가 내각으로부터 거의 같은 크기의 파일을 넘겨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 파일을 갑자기 키우는 것은 이제 와서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런데도 기시다 총리는 일본인의 자산 소득을 두 배로 늘려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라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같은 크기의 파이로 전 국민에게 나눌 몫은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시다 정부가 목을 매는 게 바로 임금 인상과 부의 회춘 그리고 부의 이전입니다. 사실 임금 인상은 소득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단 분위기는 잡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 일본 최대 노동조합인 렌고는 내년 춘계 임금 협상의 목표를 5% 정도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렌고는 줄곧 임금 인상률 목표를 3%에서 4% 정도로 제시해 왔습니다. 이 5%가 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건 1995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에 뒤지지 않는 수준의 임금 인상을 회원 기업들에 요청했습니다.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최근 들어서는 연일 3%를 넘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이 한 목소리로 임금 인상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만 화끈한 임금 인상이 정말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임금 인상에 사활을 걸었던 게 기시다 정부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얼마나 오르지 않았으면 일본은 정부가 노조와 한편이 돼서 대기업의 임금을 화끈하게 올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관청이 함께 춘계 임금 협상 춘투를 벌인다고 해서 관제춘투라는 이름이 붙었죠. 2014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정권이 재계에 적극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게 시초입니다. 아베 내각 이후 일본 정부는 줄곧 3%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관제춘투 10여 년간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5년에 2.38%에 불과합니다. 기시다 내각이 하청구조 개혁까지 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에 포함시킬 정도로 한 푼이라도 임금을 올리는데 필사적인 이유입니다. 고도경제성장시대 말기였던 1974년 일본 주요 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32.9%를 기록했다는데요. 이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 일본은 이처럼 전혀 딴판인 나라가 됐습니다. 임금 인상이 역대 일본 정부의 과제였다면 부의 회춘 그리고 부의 이전은 기시다 내각에서 나름 새롭게 시도하는 정책입니다. 부의 회춘이란 한마디로 고령 자산가들의 재산을 젊은 중산층으로 이전시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2000조엔이 넘는 일본의 가계 금융자산 가운데 60%인 1200조엔을 60세 이상 고령자가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들의 자산을 젊은 세대로 넘겨서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급여가 지난 30년간 오르지 않았다는 통계 때문에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가난하다라고들 오해를 하시기 쉬운데요. 세계에서 100만 장자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일본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은 부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사실 일본인의 급여가 30년간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평균치가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것일 뿐입니다. 대기업과 고령자층의 급여와 소득 수준은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들 고소득 고령자층의 불을 아래로 흘러내리게 만든다는 게 기시다 내각의 정책입니다. 파이를 키우는 데 주력했던 아베노믹스와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의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 더 이상 투자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가 없는 고령자들은 돈이 남고 기꺼이 리스크를 떠안으려는 젊은 세대는 투자할 돈이 없는 이 괴리를 해소하고 돈 쓸 때가 상대적으로 적은 고령자의 자산을 돈 들어갈 때가 한창 많은 육아 세대로 이전시켜야 소비가 늘어난다는 논리입니다. 대표적인 대책이 생전 증여 제도를 확대하는 겁니다. 일본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매년 110만엔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단 이런 식으로 증여세를 전부 면제받으면 부익부 빈익빈을 해소하려는 상속세의 취지가 훼손되겠죠. 그래서 부모가 사망하면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사망 후 돌려받은 재산과 합쳐서 상속세를 매깁니다. 일본 정부는 이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서 2031년 최종적으로 시행됩니다. 한때 10년까지 늘린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자산가들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기간이 7년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참고로 독일은 10년, 프랑스는 15년까지 소급해서 상속세를 매깁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한꺼번에 얻어맞지 말고 미리 조금씩 조금씩 재산을 물려주려면 적어도 죽기 7년 전에는 증여를 완료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자신이 죽을 날을 미리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 실제로는 고령의 자산가들이 훨씬 더 일찌감치 증여를 시작해서 젊은 세대로 돈이 흘러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왕 물려줄 거 자녀들이 한창 돈 필요할 때 미리미리 물려주라는 겁니다.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 구입 등으로 부채가 많은 40대 이하 자녀에게 손주 교육비의 경우 1,500만엔까지 육아비용의 경우는 1,000만엔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 있는 특례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원래는 내년 3월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만 기간을 늘리거나 아예 영구적인 제도로 만든다는 겁니다. 젊은 육아 세대들의 직접 돈을 꽂아주겠다는 정책도 내놨습니다. 지난 1일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30-40대 육아 세대의 소득을 지금보다 44%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목 경제 성장률이
10% 정도를 유지하는 일본 정부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육아세대의 소득은 2019년에 비해 14% 정도밖에 안 늘어납니다. 이를 30%포인트 더 높여서 44%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일본 내각부는 2030년 시점에서 여성의 정규직 비율이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높아지고 육아수당 같은 현금 지원, 보육서비스 같은 현물 지급을 지금보다 2배 늘리면 30, 40대 육아세대의 소득이 44%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 정부는 육아수당 같은 어린이 예산을 지금보다 2배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유층의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분배 활용하는 대책도 등장했습니다. 부의 이전입니다. 타워맨션 절세를 막는 게 대표적입니다. 타워맨션은 20층 이상의 고급 아파트를 말합니다. 2013년 준공한 도쿄도의 43층짜리 타워맨션에 23층 67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의 시가는 1억 1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평가금액은 3720만 원에 불과합니다. 과세 대상 재산을 8000만 원 이상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아파트의 시가는 입지와 브랜드, 방향, 층수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학군도 포함이 되고요. 상속세 평가금액은 토지의 가격만 놓고 매기기 때문에 이런 큰 괴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도쿄나우 부의 고령화 편에서 최근 고령의 자산가들은 상속을 할 때가 되면 주식을 팔아서 부동산을 사는 사례가 많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부동산이 주식보다 상속에 유리해서입니다만 바로 이 타워맨션 절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속세를 줄이는 수단으로 타워맨션이 선호된다고 합니다. 타워맨션 절세를 막으면 부유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젊은 육아세대 지원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입니다. 금융소득과세를 개선해서 1억 엔의 벽을 부수는 작업도 결국은 밀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연소득이 30억 엔이 넘는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3억 3천만 엔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2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가 13일 보도했습니다. 1억 엔의 벽이란 세금 부담이 소득 1억 엔까지는 점점 높아지다가 1억 엔을 넘으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월급쟁이들이 내는 급여소득세는 누진세 방식이어서 연봉이 높을수록 세율이 최대 45%까지 오르잖아요. 반면 주식의 매각차익이나 배당에 붙는 금융소득의 세율은 일률적으로 20%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년에 10억 엔 이상을 버는 사람들 정도면 급여보다 금융소득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재무성에 따르면 소득이 5천만에서 1억 엔 이하인 사람의 세금 부담률은 27.9%인데 50억 엔 초과 100억 엔 이하의 부담률은 16.1%로 일반 월급쟁이들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소득이 100만 엔에서 1500만 엔 이하인 계층의 평균 세율과 비슷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작년 취임 초기 금융소득 과세를 개선해서 1억 엔의 벽을 타파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발언 직후 주가가 폭락하면서 기시다 쇼크라는 불명예를 얻자 잠시 물러섰는데요. 소득이 30억 엔이 넘는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범위를 이렇게 좁혀서 세금을 더 떼기로 한 모양입니다. 1년에 300억 원을 넘게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은데요. 100만장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답게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적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은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 세율이 55%로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덕분에 주요국 가운데 빈부격차가 가장 덜한 나라인데요. 그런 일본이 부의 이전과 부의 회춘에 이처럼 공을 들이는 건 멈춰버린 성장 엔진을 어떻게든 다시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파이의 크기는 커지지 않았는데 나눌 몫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한 비책이기도 합니다. 경제가 이미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고 고령화가 일본 못지않은 수준으로 진행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고민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쿄나우의 정혜연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